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 5분 막 지났으니까요. 오늘 사전투표는 이제 막 끝이 났겠네요. 첫날 사전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으로 10.9%가 넘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도 두 배나 높았고요.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했을까요? 코로나19 탓에 조금이라도 덜 붐빌 때 미리 투표를 하자, 이런 영향이 무엇보다 컸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요. 이제 남은 닷새 동안 막말, 흑색선전 이런 거 없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길 바랍니다. 4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 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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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 환기 시스템을 나비엔 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 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현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네. 첫날이었는데요. 깜짝 놀란 네. 게 예상보다 훨씬 투표율이 높아서요. 맞습니다. 지난 뭐 총선, 지방선거보다 훨씬 지금 높은 훨씬 예, 투표율을 예. 보였습니다. 이게 좀 쭉 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예. 자, 이 투표율이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첫날이지만 사전투표율이 예. 상당히 높다라는 거. 예. 이번에 사실 코로나 선거이기 때문에 예. 투표율 낮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없지 않았는데 일단은 사전투표 첫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분석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우리가 전망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4월 15일 투표 당일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접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아예 사전투표에 나와서 좀 더 여유롭게 사람들과 간격도 유지하면서 그렇죠.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 그래서 의외로 스스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분산 투표 의지를 보이신 건 그렇죠. 이렇게 현명하시단 네,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이거 방송이 있어서 출근길 아침 네. 일찍 갔는데 네.
하나도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투표를 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기존의 투표랑 이번에 좀 달라진 게요. 그럼 몇 가지만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예. 가시면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입구부터 그렇죠? 자, 발열 예. 체크하고 비닐 예.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예. 비닐 장갑을 끼시고 예. 예.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예. 안 끼고 가셔도 깜빡하고 안 끼고 가셔도 투표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예, 투표를 할 수 예. 있지만 또 따로 임시 투표소에서 일단 투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로 한 명이 투표하고 가면 바로 또 방역 작업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도 지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예. 민폐를 다른 분들께 이제 민폐를 좀 끼친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하고 가시고 뭐 예. 신분증 갖고 가시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비례 투표 용지가 길어서요. 정확히 48cm, 48.1cm인데 예, 그렇죠.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이 투표 용지를 함에 넣을 때 이거 예. 뭐 두 번 접어서 넣어야 되는지 아. 세 번 접어서 워낙 기니까 일단 접어서 넣긴 넣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이거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뭐 넣어도 본인이 되고 편하신 대로 뭐 열 번을 접든 두 번을 접으시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 안 예. 하셔도 되고요. 예.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접는 방법에 무슨 꼭 그 몇 번 안 접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전혀 없고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접으셔도 보이지 않게만 잘 접으셔서 넣으시면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 비례 정당들이 하도 많아서 예. 칸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졌대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그렇죠. 기표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 또 비닐 장갑까지 끼고 하시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칸에서 약간 뭐 물리거나 벗어나더라도 다 예. 인정이 되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또 달라진 게 이걸 또 수개표로 해야 된다면서요. 비례인지는 예, 예, 기계로 이게 안 돼서 너무 길어서 예. 예, 그래서 비례 결과는 아마 이제 다음 날, 예, 다음 날 예. 빨라요 오전, 예. 예, 늦으면 예. 오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까지 하루 더 사전 투표를 예. 하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일단 첫날은 높았는데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이 그럼요. 무조건 좋은 뭐, 거죠. 예. 예,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예. 국민들이 어쨌든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예. 의사가 그만큼 더 예. 많이 반영. 그럼요. 그리고 이게 선거 비용이요. 이게 맞아요. 4천억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예. 유권자 1인당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예.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안 하시면 반드시. 그만큼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예. 투표를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거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벌써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아주 예. 상당히 뜨거운데요.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예. 지금 막말 논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통합당에서 예. 일단 김대호 후보자가 제명이 됐습니다. 3, 40대와 노인 뭐 평화 발언 등등해서 예. 제명이 예. 됐고 차명진 후보가 또 세상을 또 뒤집어 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요. 세월호 텐트 막말해서 예. 이거 사실 어제 김성수 평론가하고도 좀 자세히 좀 다뤄봤는데 예.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죠. 예. 차명진 후보가 얘기한 이 세월호 텐트 막말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인 거죠. 무근이죠. 그럼요. 사실 예.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자원봉사들을 비하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또 항의 그 논평을 냈어요. 예.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그게 이제 차명진 그 후보가 예. 모 언론사를 인용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예. 그 모 언론사라는 곳이 아주 그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아니고선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또 그거를 공직자의 어떤 선거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내용이잖아요. 보조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공석에서 선거 토론 과정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예.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차명진 후보 얘기는 네.
이거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언론에 네.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아니, 주장을 하고 내가 만든 네. 말 같으면 내가 뭐 잘못이지만 네, 다들 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이 특정한 그 한 언론사잖아요. 그게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존의 언론사도 아니고 예, 예. 새로 생긴 언론사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면 그 보도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나 아니면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사 이게 정말 예, 예. 조사 단계를 거쳐서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거나 다른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그렇죠.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렇죠. 특정 보수적 색채가 강한 언론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을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그 언론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하고 본인은 거기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 한 곳만 그렇게 보도를 한 거지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언론사 한 곳만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그 기사 네. 안에 왜 우리 흔히 바이라인이라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바이라인, 뭐 MBC 네. 뉴스 허환구입니다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 네. 보도자 이름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네. 밝히지도 않은 그런 기사고 네. 누가 쓴지도 그냥 어디서 모르고. 떠도는 얘기 아니면 이제 일부 어떤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했던 얘기를 기사화한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런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한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그렇죠. 책임 있는 공직자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의 이제 고정 패널이었는데 예전에 거기도 그랬죠. 이제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었는데도 상당히 좀 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굉장히 좀 네, 불안불안한 네. 그런 방송을 많이 해서 사실 네. 이게 뭐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러면 또 좀 이해가 되겠는데 네. 아 여기는 뭐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주 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 네. 그 당내에서도 네. 인정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명 처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 윤리위에서 결정이 자진 탈당이 나왔어요. 자진 탈당 권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10일 안에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제명시키는 예, 이런 네. 징계가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 한심하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인데 이렇게 또 그렇죠. 나와서요. 저는 이렇게 되면요. 예. 통합당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그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예. 선거 막판이잖아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선거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을 그 정도의 징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도 보여요. 그게 그래요? 과연 이 사람에 대한 징계 의지가 윤리위가 있는 건가? 자진 탈당 공고라니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김대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예. 이 경중을 제가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잘못했는데요. 예, 예. 발언의 경중을 보면 제가 볼 때 김대호 후보보다도 차명진 후보가 얘기한 게 훨씬 더 저는 문제가 많은 발언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윤리위가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을 거냐. 저는 그렇죠.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아니면 제가 그냥 이건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윤리위도 어찌 보면 차명진 후보의 말에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을 아.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거나 유권자들이 볼 때는 통합당의 윤리위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선거에서 통합당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말에 100%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 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 저는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예. 이번 사태를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또 넘어가면요. 제가 볼 때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우리 최진봉 교수님하고 누누이 저랑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선거 막판으로 네. 갈수록 막말이라든지 말실수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네. 좀 통합당에서 큰 문제가 좀 터졌고 네. 사실 이 통합당의 다른 수많은 200명 넘는 그 지역구 후보들이 네. 얼마나 이게 지금 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건을 그럼요. 두고. 네. 본인에게 스스로 이제 악영향이 미치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주 서구 갑의 출마 네, 주동식 네, 후보 네, 같은 네. 경우도 또 광주를 5.18을 네. 또 약간 또 비하하는 네, 광주가 생산 대신에 제사에 매달리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또 네. 아, 비유를 해서.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5.18 비하하고 그다음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런 걸 주최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징계도 네.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요 국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당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세월호나 5.18에 대해서 정말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통합당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예. 한두 명의 일탈된 행동 자체가 전체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이런 사람들의 막말에 예전에도 차명유로 같은 막말 때문에 당원권 3개월 정지당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해가지고 당 대표들이 나와서 사과까지 했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예. 이런 분을 다시 또 공천을 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통합당은 번호를 가지고 선거에 나오는 순간 그건 통합당 전체를 대표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천 과정 이런 분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정말 통합당이 잘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통합당의 세 명의 후보가 또 공교롭게도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말실수들을 해서 네. 지금 더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종인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게 막말은 전혀 아니고 말실수가 네. 이제 가끔씩 나와서 네, 맞습니다. 소속당을 자꾸 이제 발언을 했. 걸려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도로 선거 유세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네. 찍어달라 과반 만들어 달라 네. 힘을 실어 달라 네. 이렇게 또 유세를 해서 근데 이거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단순 말 실수니까요. 네. 또 네. 뭐 나이도 네. 좀 있고 이거는 네. 누가 봐도 다 이해가 가는 네. 네. 그런 실수고 네. 민주당도 한 건이 있긴 있습니다. 민주당의 홍성구 네. 후보가 네. 이거는 뭐 지금 뭐 유세 과정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강연에서 네. 여성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부인이 아내가 한 명보단 두 명이 있는 게 낫다 이런 발언이 요즘에 또 조명이 네. 되던데 이건 네. 어쨌든. 왜 우리 교수님도 강연 많이 하시지만 예, 예. 강연할 때는 좀 그렇게 약간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 그렇죠. 집중도를 좀 이렇게 예, 많이 예, 끌기 위해서 그런데 예. 정말 예. 예, 말 조심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좀 볼까요. 예. 그 예. 이것도 사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예. 세간에 얘기가 되고 있어서 총선 예. 막판에 N풍이 불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여권 인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도 곧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네. 뭐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그렇죠. 사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네, 좀 있어서 네, 네. 이 N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요.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전략,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네.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퍼뜨리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통합당에서 이번 주말을 계기로 N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다. 폭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 지금 막말 때문에 통합당이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에요. 선거 분위기상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만약 이런 말이 터지게 되면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그러나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컨대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수사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믿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선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게 선거 전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 가능해요. 즉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네.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즉 막판에 어떤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만약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나저나 코로나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0명입니다. 예, 확진 환자가 안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도 이제 27명으로 확 줄어들어서 아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또 부활절이네요. 부활절이고 또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강남 유흥업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말 좀 잘 넘겨야 되겠어요? 또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2주를 더 연장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정부에서 2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부활절 예배는 어떻게 하신대요? 영상으로 합니다. 부활절 예배. 부활절 예배도 영상으로. 그래서 물론 뭐 부활절 예배에서 사실은 그전에 그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기 전에만 해도 부활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니까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정말 부활절이라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몇몇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정광훈 지금 부속돼 있는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인 그 교회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교회들 아직도 온라인이 아니라 이런 그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전체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조금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 이게 이제 30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요. 방금 말씀하신 뭐 지금 뭐 와인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유흥업소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부활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총선까지 아무 일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소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8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이번 총선 출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강부송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투표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고, 예. 자, 먼저 이번 21대 총선에 도전하시는 각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소멸위기에 찬 우리 지역이 재생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의 길을 걷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영덕에서 나고 자라고 영덕 사람과 결혼해서 영덕에 살고 있는 저는 영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군의 의성 청송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위기의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예, 영덕을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고 다른 지역에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영덕 지품 옥률이라는 산골 마을에 태어났었습니다. 예. 지금은 결혼해서 영덕읍에 살고 있고요. 예. 제가 실제로 이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농민 후보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영덕 고사리 영농조합 법인도 설립을 주도 했었고요. 영덕군 최초로 여성 임무부 후계자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현재는 영덕군 산림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덕 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로도 있으면서 행정권력과 의회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예. 다른 봉사활동도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뭐 송아리 가족 봉사단, 뭐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이런 데서 봉사활동한 인정받은 시간만 해도 800시간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경북도당 농민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고사리 농사 지으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보면 지역구에서 보면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광희 후보와 경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며칠 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강희 후보는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에 예.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는 제가 뭐 후보 동락하고 아직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수치가 조금 왜곡돼 있다고 보고요. 네. 이후 자체 조사에서 김희국 후보와 저희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상태로 간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선을 예. 자신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지는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지역이 다 이제 특정 정당에서 독식을 해오다시피 한 지역인데 이 특정 정당 독점 지지와 지역 발전의 관계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 소속 사람들이 중앙당의 공천장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들 정치인들은 지역민을 사실 솔직히 우습게 알고 오로지 뭐 공천장 받기 위해서 중앙당의 줄 서기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이 우리 지역은 갈수록 낙후되고 급기야는 소멸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역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진정한 지역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앙당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것을 유권자분들에게 잘 설득할 생각입니다. 예, 진정한 지역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 발전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라기보다는요. 가장 예. 중점적으로 농어촌 지역 살리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일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예.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바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경북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몇 개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께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선명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바로 저 강보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네. 이전 사업에 매진하겠다. 네. 만약에 당선이 네. 되신다면. 자, 지금 영덕에 살고 계시지만 지금 군위와 의성 간의 그 통합 신공항 유치 문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군위에서는 독자적으로 군위에 유치하겠다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의성에서는 공동 유치 주장이 강한 이런 상태인데 강부성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하기,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라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예, 예. 뭐 제가 의성 쪽에 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한다면 군위 주민들께서 접속을 하실 거고요. 네. 또 군위 쪽에 조금 좀 유리한 쪽,
발언을 하면 의상 쪽에서 좀 섭섭해하실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국방부하고 추진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뭐 솔직히 그걸 가지고 뭘 하기에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하고 계신데요. 이거 좀 설명해 네. 주시고 왜 필요한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영농기술의 발달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협이 점점 규모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규모화로 인해 한 사람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대량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산물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소규모 농사를 짓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된다면 또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농촌 지역 인구 감소를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농업이 점점 규모화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소득이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고 인구가 감소되는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기본적인 네.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농민 기본 소득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네. 자, 군위 의성 청송 영덕에 네. 총 2조 원대 투자 유치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이것도 좀 네.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청송의 생태문화타운을 포함해 군위의 대규모 종자처리센터, 의성의 가락시장 영남분원, 그리고 영덕의 수산물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 조성까지 총 2조 원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뭐 시설만 조성한다면 투자 금액이 2조 원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시설을 조성한 다음 입주와 가동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준다면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집권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군의성 정성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부성입니다. 진실이 인정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존중받는 더 낮은 자세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해지는 현장 정치를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발전과 소멸 없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쉼없이 연구하고 고민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숨뿐인 세상을 당당한 집권여당 여성 후보의 힘으로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지역, 활기찬 지역, 다시 뛰는 지역으로 당당한 집권여당, 힘있는 지역 일꾼, 유쾌한 강두송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위 의성 청송 영덕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를 만나봤고요. 역시 같은 선거구죠. 미래통합당 김희구 후보는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제 이슈를 가장 알기 쉽게 또 가장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실업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주 전이었지. 2주 전에 발표한 게 미국의 그 실업 급여 신청자 수가 330만이었는데 네. 지난주에 660만 두 배로 딱 늘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수정이 됐대요. 680만으로 다시 정정이 됐고. 네. 과연 이번 주에는 얼마나 늘까 했는데 역시나 같은 수준이네요. 660만 명이 늘어서 3주 동안 하면 1680만 명 수준입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미국 경제 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이죠. 미국의 근로자들 예. 10명 중 1명이 집에서 쉬게 됐다 이런 말이고요. 예. 17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 인구가 대략 1000만 정도 되고요. 예. 대구와 부산의 인구까지 합쳐도 1600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세 개 도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실업 상태인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네. 뭐 한 그 정도? 그러니까 10%가 3주 동안에 준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건데. 네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일단 그 올해 1월부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는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이 95,180명이었는데 예. 올해 1월 들어서는 이게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요. 17만 3,497명. 예.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월과 3월이 되면 사정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요식업, 관광업 다 어려워져서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용직, 계약직부터 서서히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인데 예.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대기업들도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항공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뭐 이스타항공은 한 달 동안 아예 국제선, 국내선 운항을 안 하고요. 예. 23대의 비행기 중에 10대는 중도 수수료를 내고 미리 빌려온 곳에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를 정리해고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예. 저비용 항공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도요. 네.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을 순환 휴직 상태로 돌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게 대한항공 문 열고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스타항공 사정 말씀해 주실 때 이스타항공이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어떨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벌써 이런 순환 휴직에 네.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군요.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우리 경제 얘기할 때 고용과 실업 상당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네. 그런데 고용 사정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쁜데 미국 증시, 우리 증시는 최근에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다에 대한 그 이제 반발 매수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거의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에서는 그 극약 처방이라고 볼만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반응을 보이고 우리 증시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다음날에 시장 반응을 보고 올라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를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덩크본드 그러니까 네. 거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채권까지 사주겠다. 예.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게 또 증시에서는 그렇다면은 정부가 무슨 조치든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구나 해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소폭 증시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예. 추가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
50명 전후였다가 오늘은 27명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아예 안 나왔어요. 51만에. 예.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자리가 잡혀가면 혹여 우리가 수출길은 아직까지 확 열리지 않더라도 내수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어느 쪽에서는 김칫국을 마신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대감도 증시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몇 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는데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실 이번 주에 좀 합의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았어요. 뭐 하루에 천만 배럴인가 감산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난밤에는 또 다시 또 폭락을 했네요. 이게 현지 시간 9일에 OPEC 플러스 기타 원유를 캐내는 나라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23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세계 2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3위인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 다 각각 감산에 합의를 하겠다.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으나 멕시코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감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산 못한다 이렇게 어깃장을 놨거든요. 아, 여기 멕시코도 있습니까? 오펙 플러스에.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나머지 나라들 22개 나라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천만 배럴 하루에 감산을 하겠다. 예. 만약에 멕시코가 참여를 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천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 예. 일단 멕시코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남아있는 절차가 오늘 밤에 같은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G20의 에너지 관장하는 장관들이 회의를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좀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미국이 참여를 하는 게 이번 일의 성사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유가가 워낙에 많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이런 네.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감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 이런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하면 국제유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뭐 오르는 거에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원유 ETN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ETN? 한, 예. 네.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예. 레버리지 원유 상장 지수 증권인데요. 레버리지 원유 상장? 상장 지수 증권. 지수 증권. 예, 어렵네요. 이 ETN이라는 게 특정 상품을 묶어서 지수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ETN이면? 뭐 원유 플러스 뭐 철광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그렇죠. 예, 예. 원유 ETN이면 원유를 그 묶어서 지수로 만들어서 투자한다는 거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지난달에 개인들이 투자한 금액만 3,800억 원이 넘습니다. 어, 그래요. 이게 1월 기준으로 보면 12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불과 석 달 만에. 예.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거다. 어차피 감산회의에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뭐 이러고 있는 참이니까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간밤에도 그래서 그 국제원유시장에서 12% 폭등했다가 예. 합의가 안 돼서 또다시 9% 넘게 하락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예. 이 정도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금감원이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 경고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아, 투자 경고까지 금감원이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경고까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역사상 거의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아주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배달앱 있잖아요. 이 배달앱 네. 그 수수료 체계 개편 문제 아주 시끄러웠는데 처음에 이제 뭐 월정액이었는데 이거를 정률제로 정률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시끌시끌해서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오픈 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네요. 다시 네, 원래대로 배달의 가겠다. 민족이라는 앱 서비스인데 이게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에 팔렸죠. 예. 그래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회사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이들이 합쳐서 가지고 있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거의 100%라고 들었는데요. 이 세 군데가 네, 배달통까지 해서.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정책을 만들면 사실상 거의 전 국민, 전체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영업자들에게 비판을 받다가 결국은 스스로 체계 개편을 하지 않는다.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예. 원래는 깃발을 꽂는다 해서 깃발을 한 개 살 때 예. 매월 8만 8천 원씩을 내는 거였어요. 이게 광고료죠, 일종의? 광고료 그렇죠, 8만 8천 원 내고 깃발 하나 사고. 예. 그러면 그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들, 매출이 많은 분들은 깃발을 여러 개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깃발을 여러 개 사실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저 밑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앱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주장하는 바는 수수료율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1%포인트 낮추고 깃발을 한 점포가 독식하는 이런 상황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을 그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사가 다 안 되잖아요. 예. 장사가 다 안 되는 와중에 배달앱 측이 수수료를 어떻게든 좀 더 얻어내려고 꼼수를 쓴다. 이런 그 이른바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고 특히 뭐 프랜차이즈 날지 아니면 매출 규모가 큰 분들은 매출에 비례해서 내는 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비판이 많았는데 예. 결국은 정부도 들여다보고 원점으로 돌리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네.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1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네,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구름 많은 무난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우리 지역 가운데 문경, 예천, 상주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아서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올봄 이렇게 유난히 메마른 날이 많습니다.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 주의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선거일 전후에서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는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4~5도, 한낮에 15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습니다. 13도, 체감온도 13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